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C 프로그래밍 랭귀지 과정의 세 번째 챕터인 컨트롤 플로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o while loop입니다. do while loop은 여기서 처음 나오죠? do while loop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은 때때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do while loop은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do 하고 나온 다음에 여기 스테이트먼트가 나오죠. 이게 한 줄짜리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줄일 경우에는 블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while이 나오고 여기 expression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익숙하죠. 이 루프가 계속해서 반복 수행을 해야 될 조건이 이 expression에 나와 있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먼저 이 statement를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statement를 다시 시행할 건지를 조건을 나중에 보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 body, 이 부분이 항상 최소한 한 번 이상 수행된다는 특징이죠. 그래서 어떤 루프에서 이 body 부분을 최소한 한 번 이상 수행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보고 더할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do while loop를 이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do while loop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기 위해서 e2r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r2e는 앞에서 해봤죠. 캐릭터 스트링을 인티저로 바꾸는 거였는데 이번엔 거꾸로 인티저를 캐릭터 스트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첫 번째 argument는 정수고요. 두 번째 argument는 캐릭터 array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마이너스 123 null이라는 캐릭터 스트링을 이와 같은 마이너스 123이라는 정수로부터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e2r입니다. 여기에 그 함수가 나타나 있네요. 자, 이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버스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캐릭터 스트링에 있는 캐릭터 문자들을 그 순서를 거꾸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였죠.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이 정수로부터 역순으로 된 어떤 문자열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리버스 함수를 통해서 거꾸로 만들면 우리가 원했던 형태의 문자열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거꾸로 일단 문자 문자열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리버스를 통해서 그것을 원하는 순서대로 만들어주는 함수 호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주는 것은 이와 같은 sign, 즉 전체적으로 숫자가 음수냐 양수냐 하는 것을 기억해두는 sign이라는 것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의 값을 그냥 sign이라는 정수값에 집어넣음으로써 만약에 이게 음수였다면 sign도 역시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수였다면 n은 양수로 바꿔주죠. 원래 양수였다면 아무 변화가 없지만 그래서 이 sign은 원래 값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래 숫자가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 이 사인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n은 음수였을 때는 양수로, 양수였을 때는 그대로 양수로 남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순서가 거꾸로 되는지 이 do while loop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i는 0이고요. 이거는 이와 같이 캐릭터 어레이의 첨자로 사용이 돼서 맨 처음 칸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n이란 값, 양수값이죠. 그것을 10으로 나눈 나머지에다가 0을 더합니다. 그러면 1의 자리 값에 해당하는 문자를 질 아래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3일 때는 이 3이라는 문자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되나요? 10으로 나눈 목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23이었으면 n은 123이었겠고요. n을 10으로 나누면 이제 그것이 12라는 값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 값이 아직도 0보다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do while loop를 수행될 겁니다. 그럼 12에서 다시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 값이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으로 다시 나누면은 그게 이제 1로 돼 되고요. 그것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글자가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이 들어가겠죠. 자,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23이 123이 되고요. 바로 이 위치에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1의 자리를 차례로 뽑아내게 되니까 맨 처음에 3이 뽑혀서 여기로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n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2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2가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분의 1로 줄어들면은 1이 되고요. 바로 그것이 1의 자리로 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순서가 거꾸로 오게 되는지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이 if문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원래 저장해놨던 sign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뒤에다가 현재 i는 지금 여기 가리키고 있겠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더 추가해주고요. 그리고 i는 이제 여기 요 위치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줄에서 null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트링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이 reverse라는 함수를 부르면 3이 1,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2, 3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원했던 이 정수를 변하는 문자열로 표현되게 됩니다. 자, 이 함수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메인 함수를 사용하는 것인데 어떤 원하는 숫자를 E2R로 불러주고요. 이 정수가 이와 같은 문자열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S로 이렇게 찍어보면 되죠. 원래의 문자하고 비교하고 싶으면 이 N은 %D로 찍고 새로 생성된 문자열은 %S로 찍어서 두 개가 같음을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개의 연습 문제가 나왔네요. 연습 문제 3-3은 expand라는 함수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argument S1, S2 두 개가 들어갑니다. S1은 입력이고 S2는 출력이죠. 만약에 S1에 A-Z 이렇게 들어가면은 A, B, C, D, E, F, G부터 X, Y, Z까지 X2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S1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값을 모두 다 지원하라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요구사항입니다. 즉 A-B-C C 이렇게 주면은 ABC가 다 나와야 되고요. A-Z 0-9 하면은 소문자 알파벳하고 0부터 9까지 숫자가 모두 다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dash가 앞에 붙거나 또는 뒤에 이렇게 트레일링 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떤 구간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글자 그대로 dash의 의미로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음수를 나타낼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 알죠? 1의 보수, 2의 보수. 보통 2의 보수 형태로 나타내죠. 근데 2의 보수로 나타냈을 때 음수가 양수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첨자가 잘 마이너스 2에 m-1까지 표시할 수 있죠. 음수로는 양수로는 2에 m-1-1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 영역이 양수 영역보다 1보다 더 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E2와 함수의 경우에 보면은 음수 영역을 하나 더 적게 이렇게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살펴보고 그것을 제대로 고쳐놔라 하는 게 Exercise 3-4입니다. 다음은 E2R 형태가 아니라 E2B 형태의 변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수를 주고요. 캐릭터 스트링을 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게 몇 진수인가 하는 그 베이스 값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E2B 해서 B 값을 16으로 주면은 정수를 16진수의 문자열로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함수죠. 그걸 한번 만들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Exercise 3-6는 E2R을 만들기는 하는데 이때 minimum feed width를 세 번째 아규먼트로 추가해라. 이겁니다. 보통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 더 추가해서 세 번째는 캐릭터 스트링을 표시하는 최소 폭으로 이렇게 나타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숫자의 폭이 이 최소 폭보다 더 작으면 앞에 블랭크를 끼워 넣어서 이 최소 폭보다는 항상 문자열이 길어지게 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printf에서 보면 %3d 이렇게 주는 경우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1이라는 값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자리밖에 차지 안 하지만 실제로는 앞에 블랭크 두 개가 들어간 다음에 1 이렇게 해서 전체가 세 칸이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걸 기억할 겁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E2와 함수가 이와 같은 앞에 블랭크 끼워주기 그런 기능을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별도의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풀어보고 해답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break하고 continue라는 구문입니다. 먼저 break 먼저 살펴보죠. 보통은 어떤 루프에서 빠져나갈 때는 루프에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지 않으면 빠져나오는데 그 외 구문상에서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루프의 컨디션 쪽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직접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브레이크 문입니다. 자, 여기 트림이라는 예제가 있네요. 트림이라는 예제는 뭐냐면 어떤 문자열에서 뒷부분에 블랭크, 탭, 뉴라인 이런 것들이 따라 붙어 있으면 그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여 같은 화이트 캐릭터가 아닌 글자까지만 문자열이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면은 A, B, C, D, E, F, G 해놓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문자열이 끝나야 되는데 여러가지 블랭크, 여기 탭은 없지만 탭이나 뉴라인 이런 게 더 들은 다음에 이제 문자열이 끝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블랭크 캐릭터를 전부 제거하는 거, 그것을 이제 트림 함수가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이 뒤에 붙어 있는 화이트 캐릭터를 제거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문자열의 맨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끝은 앞에서 봤지만 string length-1 부터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부터 차례로 n을 감소시키면서 처음에 n은 이 위치였다가 감소시키면서 한 칸 한 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블랭크나 탭이나 뉴라인 이 셋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n이 요 g까지 이르렀을 때는 블랭크나 탭이나 뉴라인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죠. 그랬을 경우에 그냥 빠져나와라, 브레이크하라 하는 거는 이 for loop에서 빠져나와서 다음 라인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이 브레이크의 의미 아시겠어요? 브레이크 하면 이 for loop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냐 안 하느냐 따지기도 전에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n 플러스 1, n 플러스니까 지금 현재 n이 지금 요 g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g를 가리키니까 플러스 1이면 요 블랭크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다가 null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원했듯이 스트링이 여기서 끝나게 돼, g에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뒷부분을 전부 잘라서 없애버렸다 해서 트리밍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트리밍은 이발소에서 머리 깎을 때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부분을 가위로 사각사각 이렇게 깎아내는 것, 이런 것을 트리밍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문자열에서 트리밍이라고 하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화이트 캐릭터를 없애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리밍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메인 함수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getLine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이와 같은 문자열을 치도록 했습니다. 사용자가 치다 보니까 G 다음에 스페이스바도 치고 newLine도 치고 해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것 같다가 트림이라는 함수를 불러주면 아까 봤듯이 처음에 n이 이 위치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newLine이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죠. 그러면 n을 감소시켜서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요. 역시 이 위치가 블랭크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브레이크하지 않고 다시 또 올라가죠. 그래서 n이 또 감소하면 이제 이번엔 g를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이 g를 가리키게 되면은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죠. 즉 블랭크도 탭도 newLine도 아니죠. 그러니까 브레이크하니까 이 for loop에서 빠져나오니까 다음번 라인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n은 요 위치죠. 요 위치인데 그것보다 하나 많은 요 위치에다가 null을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끝냅니다. 그러면 문자열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자, 다음에 reverse 함수를 불렀네요. 그러면 그게 거꾸로 되니까 gfedcba 이렇게 바뀔 테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그 라인에 현재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s 캐릭터 스트링으로 바꿔서 찍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끝에서부터 차례로 블랭크, 탭, 뉴라인을 제거하면서 들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더 이상 블랭크, 탭, 뉴라인이 아니면 이제 브레이크 명령을 사용을 해서 루프에서 빠져나와서 다음 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맨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블랭크가 아닌 부분까지 가서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다가 너를 집어넣음으로써 문자열을 정리하게 된다, 이런 거죠. 자, 다음은 컨티뉴문입니다. 컨티뉴먼은 루프에서 밑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들을 수행하지 않고, 얘네들을 전부 수행하지 않고 직접 다음번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브레이크하고 다르죠. 브레이크는 완전히 이 루프에서 빠져나가는 거였죠. 그게 아니고 다음번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는,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단지 이 밑에 있는 다른 스테이트먼트를 전부 생략하고 올라간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컨티뉴먼은 스위치문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루프 안이나 스위치문에서 사용하지만은 컨티뉴먼은 반드시 루프 안에서만 사용하고요. 이 경우에 a of i가 0보다 작을 때는 continue 하라고 했으니까 이 아래는 결국은 뭐예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아래 부분이 수행되겠죠. 이와 같이 continue 문에는 어떤 loop이나 또는 조건문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indentation을 하게 되는데 indentation이 아주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continue 문을 쓰면은 이 부분, 이 뒷부분이 indentation이 하나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가 보기에 편안한 그런 구조를 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덴테이션이 너무 깊지 않도록 하는데 컨티뉴먼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점 잘 기억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고투문하고 레이블입니다. 여기 제목부터가 나와있네요. Infinitely Abusable Go-To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사용하면 끝없이 잘못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결코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필요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에러 처리나 이런 데서 전체 프로그램 구조를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같이 루비 네스트돼 있다 그러죠. 여러 겹으로 돼 있을 때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 고투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여기서 브레이크문을 사용해 했다 하면은 한 겹의 루프밖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겹의 루프를 한꺼번에 빠져나오려면 이와 같이 고투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때 어느 위치로 가라 라는 의미죠. 에러라는 대로 가라는 건데 이 에러가 바로 이와 같이 레이블입니다. 다른 데다 레이블을 붙여놓고 그 위치로 직접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개의 for loop을 동시에 빠져나와서 이 위치로 점프해서 갈 수 있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루프를 빠져나올 때 브레이크문 대신에 고투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보는 바 같이 결국은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중간에 어떤 징검다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 위치로 점프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에러 핸들링에 아주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만 이제 고투문을
주로 사용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고트문이 외부에서 이 루프 안으로 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고트문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고 구문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나 그런 걸 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어떻습니까? 이중 루프로 돼 있죠. i하고 j의 이중 루프로 돼 있습니다. 근데 ai하고 bj가 서로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이중 루프가 필요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찾아냈다 그러면 이 이중 루프를 한꺼번에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브레이크문 하나 가지고는 이중 루프를 빠져나올 수가 없죠. 고트문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쓰고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특별한 변수 하나가 필요하죠. 정수 형태의 변수를 쓰고요. 처음에 0으로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만족됐을 때 안에서 그 변수를 1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이 루프의 컨디션에 조건이 추가적으로 이어가시 and로 들어가 있죠. 즉 found가 0일 때만 이 루프를 돌고 1이 되면 돌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1로 만들었으니까 다음번 이터레이션에서 안쪽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깥에 있는 for loop으로 올라갔을 때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found가 true일 때 원하는 동작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고트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루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코딩을 하기에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자, 이래서 챕터 3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컨트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스테이트먼트하고 블록들을 먼저 소개했고요. 이때 조건문의 대표적인 구문 if else 구문을 봤습니다. 또한 멀티웨이 디시전을 위해서 else if 구문이 추가되었고요. 이걸 좀 더 읽기 쉽게 만들어 놓은 구문이 스위치 구문이었죠. 이 스위치 구문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레이에서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서치 기능을 봤습니다. 특히 이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빈 서치, 바이너리 서치를 소개했죠. 그 다음에 루프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while 루프나 for 루프는 알고 있던 건데 이런 루프를 사용을 해서 소팅 기능, 즉 정렬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대표적인 소팅 알고리즘으로는 selection sort와 insertion sort가 있었고요. 새롭게 shell sort를 소개했죠. shell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고요. 실제 성능 비교도 해봤습니다. 소팅해야 될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확실한 성능 향상을 shell sort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은 최소한 한 번 이상 루프 바디를 수행할 수 있는 do while 구문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문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breakmun, continue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error handling을 위한 goto, 그리고 그와 관련된 label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goto하고 label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라 하는 걸 얘기했고요. 만약에 다중 루프를 빠져나와야 한다 했을 때 goto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